엄마 책 읽어주세요. 아이는 사랑으로 크죠. 아이의 마음은 부모가 공감한 만큼 자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감한다는 것,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고 공감을 통해 키워주길 원하는 부모라면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깨달은 아이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육아 이야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 시작할게요. 새 아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보통 엄마가 정신과 의사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얻은 일상 속 심리육아를 담은 육아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혔을 법한 사례들과 그에 대한 전문적인 해법을 쉽고 재미있게 엮어내 많은 엄마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는데요. 100만 엄마들의 지지를 받은 육아 블로거 힐링유와 정신과 전문의 남편이 새 아이를 키우며 함께 쓴 공감과 존중의 육아 이야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 오늘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 만나볼게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라는 육아서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MBC 충북의 생방송 아침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람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람 작가님과 오늘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아이 책과 관련한 이야기, 이게 대표적인 훈육 과 관련된 육아 서적이거든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저는 25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예요. 네. 25개월 남자아이. 네. 네. 목소리를 듣고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 1회에서 네, 목이 메어서 인터뷰를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그분이시고요. 네, 그 당시에 좀. 너무 공감되는 멘트로 많은 분들이 진짜 좋다, 인터뷰했던 내용 정말 좋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훈육 과 관련된 육아 서적이에요. 네. 우리 작가님이 저한테 훈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시냐고 막 물어보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저 얘기가 이제 25개월이니까 아직은 훈육을 할 때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봐도 훈육은 36개월부터다라고 해서 저도 늘 그거를 마음에는 새기고 있었는데 두 돌 무렵까지는 그 생각과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싸우면서 네. 그래도 정도를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고 왔었는데 선을 넘지 않았는데 간혹 넘었다 돌아왔다 하긴 했어도 모든 엄마들이 그래요. 이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돌 무렵부터가 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애기한테 근데 내가 훈육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이게 아이가 훈육인 줄 알까? 맞아. 그런데
정말 도저히 이제 이 아기도 과도기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때를 쓰고 울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훈육이 맞는 걸까? 맞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경험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답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혜선 아나운서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엄마들 다 뒤에서는 고충이 있겠지만 되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다른지.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 내가 화도 안 내고. 저는 정말 너무 천사 같은 윤조랑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것 같은 그 모녀의 그림인 거예요. 제가 이제 늘 꿈꾸던. 진짜. 저는 또 이제 아들 엄마니까 또 느낌 다르니까. 키워봐서 모르지만 그 뭔가 아들과 딸의 그 미묘한 아기지만. 그 느낌 있잖아.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감성적인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또 다른가?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사례 1. 우유를 달라는 달님이에게 빨대를 꽂아서 우유 한 컵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달님, 뽀그르르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넘치면 네가 닦아야 해. 우유도 더 안 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달님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빨대에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 우유 거품을 만든다. 딱 넘치지 않은 만큼 뽀그르르. 사례 2. 달님이가 손에 볼펜을 들고 거실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나는 다시 한번 달님이에게 주의를 준다. 달님아, 벽에는 낙서하는 거 아니야. 알지? 여기 빌린 집이라 다시 돌려줄 때 벽을 깨끗하게 해놔야 돼.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엄마가 스케치북 여기다 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그림 그려. 달님이는 대답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끄러미 벽을 본다. 가스불을 끌어 주방으로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벽에 볼펜 번개가 치고 있었다. 달님이가 두 돌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달님이는 연말에 태어나 한국 나이로 4살이 되었던 참이었다. 이때는 내 딸이 이런 아이였나 하는 충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으며 미운 4살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했다. 여보, 요즘 달님이가 달님이 같지 않아. 벌써 사춘기인가 싶어서 이웃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요즘은 우스갯말로 1춘기, 2춘기, 3춘기가 있다네. 달님이가 그중 하나인 상태가 아닐까?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거꾸로 하는 완전 청개구리야. 나중에 커서도 이럴까봐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이야기를 듣더니 어깨를 토닥인다. 내가 많이 지쳐 보이긴 하나 보다. 남편이 말한다. 아이를 가만히 바라봐. 아이가 그동안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아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난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감동스러운 느낌도 들어.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또 놓아준다면 달님이는 어린이의 왕성한 호기심과 추진력, 모험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크게 될 거야. 만약 저러다가 반항아가 되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버릇 고치겠다고 혼내고 못하게 하면 자존감도 낮아질 뿐더러 부모로부터 건강한 정신적 독립이 어려워지는 거지. 훈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거야. 다만 아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때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하고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시간을 들여 대화를 시도해야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게 하게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하라는 거야? 애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 많잖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니 후회해봐라 하며 아이를 힘들게 해서 다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를 본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지. 벽에 낙서를 했으면 능력 닿는 데까지 지우게 하고 우유를 흘리면 행주를 가져와서 닦게 하고 종이를 오리면 오리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물론 아이가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두 돌짜리가 걸레질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아, 내가 그냥 하고 마는 게 속 편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준다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될 거라 생각해.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짓을 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책임감을 가르쳐주기에 좋은 시기일 거야.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진료실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진 아이로 크기 위해서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부모가 감수해야 하는 노력과 성가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뒷날 감당해야만 할 무거운 결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라는 생각 말이야. 지금은 당장 화도 나고 성가시기도 하겠지만 당장 몇 년만 지나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둔 노력이 큰 빛을 발하게 될 거야. 그때 이제 처음 조회에서 나눈 좀 얘기했을 때 저 애기가 두 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애기가 때를 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번 윤조가 네일아트 받으러 갔던 에피소드 얘기해 주셨는데 저 까먹었어요. 저 요즘에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 아 정말? 그래서 네일아트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분홍색을 칠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해주시는 분이 분홍색으로 할래? 흰색으로 할래?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맞아. 한참 울었다고 그러셔서 그 흰색으로 할래? 그걸 물어본 게 기분이 나빴던 포인트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분홍색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 여자아이라서 이제 좀 예민하잖아요. 여자아이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두 돌을 넘으니까 똑같이 그래요? 결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딱 갓 두 돌이 됐을 무렵에 강릉 여행을 갔어요. 벌써부터 힘들어. 강릉 여행부터 힘들어. 그쵸. 저는 이제 여행지가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기분 좋게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은 그 여행지가 다시 가보고 싶고 맞아. 좋잖아요. 난 좀 강릉이 싫어졌어. 난 강릉 안 갈 거야. 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알 것 같긴 해. 차에서부터 힘들었을 것 같아. 원래 때를 쓰고 그러는 거는 어떤 애기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애기가 때를 써도 내가 컨디션이 100이면은 뭐 10번 때를 쓰는 거 9번까지 참고 기분 좋게 달래서 그냥 뭐 한 번만 조금 큰 소리 나고 넘어갈 일을 컨디션이 나쁘면 한두 번 참고서는 이제 인내의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내 컨디션만 조절하면 어느 정도 애기랑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강릉 여행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첫 코스가 밥을 먹고 양떼목장을 갔는데 이제 올라갈 때 뭐 아나 달라 뭐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힘든 거 거까지 뭐 늘 평소와 같았는데 내려올 때 계속 돌을 던지면서 이제 잔디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애기가 또 한참을 놀고 돌멩이 있었는데 돌멩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한참 노는 거를 다 기다려주고 이제는 이제 아무리 여행을 자유롭게 애기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서는 좀 이동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돌멩이 이제 그만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릉까지 와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있을 일이냐. 엄마는 그러고. 양이 저기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양을 안 봐. 돌멩이만의 속이 나는 양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하는 건 좋아. 내려가자고 했더니
울고 불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싫다고.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달래죠. 아니면 이제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서 저기는 뭐가 있지? 송아 저기 송아 좋아하는 거 뭐 있다. 가볼까? 어머 저건 뭐야? 저 사람들 뭐 보고 있어? 막 이러면은 막 징징대다가도 저건 뭐야? 이러면서 한 걸음씩 옮기면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근데 어머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는 진짜 얘한테 뭐가 씌였나? 막 진짜 저는 그 생각 입술 떨렸어요. 진짜 그날 저 애기 모습을 보고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지 알아요. 거의 경기 일으키면서 울죠? 악을 쓰면서 목 여 아래에서 나오는 쥐어짜는 울음 있잖아요. 그걸로 온몸을 바둥바둥 거리면서 울고불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이제 안 들리고 나는 이 지금 울기로 결정했으니 난 울기만 하겠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놀아도 나는 지금 울기로 결정했으니 때는 늦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지금 악을 지르고 울겠다. 끝났다 이제. 근데 진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그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내려올 때 제가 그냥 몸으로 막 발로 채이면서 막 바둥거리고 악 지르는 거를 힘도 엄청 세요. 진짜. 그쯤 되니까 그리고 옷도 막 두껍게 입고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나 너무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 언덕을 제가 안고서 내려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 걷지도 않아. 걷지도 않을 거고 나 그냥 버둥거리면 울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 진짜. 어떡해요. 저 얘기 너무 디스 아니야. 아니야 디스 아니야. 모든 아이들이 이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 그런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루에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이제 습관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된 거야 이제. 원래 그런가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진짜. 그 책에서도 이제 두 돌이 되면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잠깐 말이 나오긴 하던데 그걸 보면서 그건가 보다. 근데 정말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기가 찾아왔을까 무서울 정도로 정말 딱 갓 두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에도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 미술관을 갔어. 다 좋았어. 어제는 정말 기분이 나빴나 보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다 좋아서 이제 막 다 놀았어. 근데 이제 내려올 때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사진 한 장도 못 남겨서 이제 승우야 엄마랑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 이 엄마들 했어요. 기분이 나빴나 봐. 그냥 그 시기에는 이게 내가 나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똑같은 정말, 포인트인 거 윤조가 그 흰색 바를래 핑크색 바를래 화나서 온 것처럼 내가 사진 찍자고 한 게 천벌 받을 짓인가. 그 전날과 똑같은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떡해. 또 그 바둥거리는 걸 또 삼청턱을 또 내려왔는데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남편이 말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목이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눈앞에 있는 빵을 핑계로 울기 시작했다가 엄마의 다그침으로 인해 더 화가 나고 슬퍼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 수 있는 게 바로 아이거든. 울고 있는 동안에도 우는 이유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도 자신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다고 설명하기 힘들어.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변화하는 마음을 따라가며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도대체 왜 그러는데 하며 아이가 자신이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길 바라지. 우선 그 슬픔과 짜증남, 힘겨움을 받아줘야 돼. 받아주라는 게 원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집중하고 아이의 감정을 느껴봐. 그리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써야 돼. 자신의 세계에서 신과 다름없는 엄마의 품 안에서 서럽고 속상한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해주고 바라봐주는 거지. 공감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거야.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이해한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상대방이 저절로 알게 될 때까지 나의 시간을 쓰는 것. 그게 진짜 공감이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때 이 책을 읽고 갔었던 상황이어서 이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때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난 울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잉.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대화를 시도를 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아직 25개월이고 말이 조금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사 표현은 정확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아직은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막 승우야 뭐가 기분이 나빴어? 뭐 엄마가 가자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어. 그래서, 귀여워. 그래서, 또 그럴 땐 천사야. 엄마가 아까 화내서 승우도 서운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미안해. 이랬더니 응아도 그때도 배시시 웃고. 어떡해. 읍스. 근데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 가짜 공감이라고 해가지고 달림이가 이제 하원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막 떼부리는 거, 막 빵 달라고 했는데 뭐 이 빵 달라, 저 빵 달라 울고불고 막 이거 할 때 엄마가 아침 시간이니까 이게 막 등원 준비하느라 겹쳐서 막 애가 울고불고 하니까 달래면서 막 허둥지둥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 남편분이 진짜로 공감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뜨끔해. 그 상황에 쫓겨가지고 애 울음 그치게 하려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지. 애가 왜 우는지 공감을 맞아. 해주고 있지 않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는데도 그 상황이 되면은 마음 같지 안 되니까. 멘붕이야 그냥. 애기 울음을 끄치는 거에 집중하게 되죠. 맞아. 그게 그 순간에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나한테는 답지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시간은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압박감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책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 쓰레기는 당연히 엄마가 치우는 것으로 아는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설명해야 했다. 책임지기 싫다고 당당히 외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막내에게 그럼 앞으로 우유를 마실 수 없어. 엄마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우유가 바닥에 버려지는 게 아깝고 그걸 치우는 게 힘들거든.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는 것이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냥 내가 행주를 들고 쓱 닦으면 5초도 안 걸리는 일을 아이에게 행주가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행주를 꺼내오게 하고 자국 없이 깨끗이 닦을 수 있도록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가르쳐주는 일은 분명 귀찮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실수로 우유를 흘리면 조용히 행주를 가져와 닦아놓는다. 돌아보면 일상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 왔다. 아마도 아이들이 아직 두 돌이 안 되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 들였던 사소하지만 성가셨던 노력들이 이미 결실을 맺어 돌아오고 있음을 아이들이 8살, 5살, 4살이 된 지금에서야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래도 아마 아이들이 자유와 책임의 연관성을 완전히 깨닫고 몸에 익힐 때까지는 한참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글 쓴 분 정말 송미경님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든 게 또 육아하는 엄마들이 지금 송미경님도 거의 전적으로 육아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업주부로.
근데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사실 내가 육아를 하는데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누가 나의 육아 방법에 대해서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 솔직히 되게 남편 말이랑 시아버지 말 공감돼. 정신과 의사이시잖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데 불쑥불쑥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하면서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하던지 막 이런 마음이 울컥하면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 대단하고 내가 그것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걸 알지만 나도 따뜻한 엄마 되고 싶고 그렇죠. 들어주는 엄마 되고 싶은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 그런 거에 부닥쳤을 때 솔직히 제일 속상한 건 엄마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얘가 지금 옷을 입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억지로 나는 이 옷을 입혀서 지금 나가야 돼. 나도 그냥 안 나가고 집에서 편하게 얘랑 지금 놀면은 싫은 거 안 시키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억지로 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 지나고 나서 얘가 막 울고불고해서 막 지쳐가지고선 옷 터덜터덜 입고 나가면 내가 뭘 위해서 얘랑 지금 외출을 찢어져요. 하는 거지. 막 내가 더 속상한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는데도 되게 화가 나잖아요. 화날 것 같아요. 맞아.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니? 이런 말이 막 그건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거? 몰라서 안 하니? 막. 근데 이분은 아 그렇구나. 오잉.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의 저랑 일치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되게 소름 돋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름휴가 제주도로 가는 부분이 나와요. 맞아요. 만 4세 2세 두 아이와 아기띠로 아는 젖먹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때 달림이가 짐이 엄청 이제 막 줄이고 줄여가지고 잘 쌌는데 모래놀이감을 들고 가겠다고 하면서 맞아.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자기 몸뚱이 절반만한 바구니를 들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 안쓰러워 보인다. 그래서 달림이에게 달림아 무겁진 않아? 들만해? 라고 물어보았는데 내가 말을 하자마자 함께 걷던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여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달림이의 결정을 존중해준 거잖아. 달림이가 결정해서 행하는 일을 자꾸 확인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무언가를 하려고 굳게 결심한 뒤에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정말 할 수 있겠어? 힘들지 않아?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거야. 아이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아이가 결정을 했고 부모도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의 몫이니까 믿고 조용히 지켜봐주자. 굳이 용기를 불어넣겠다고 파이팅 어쩌고 할 것도 없고 힘들지 않냐면서 위로할 것도 없어. 둘 다 결국엔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아이는 그걸 다 느낄 테니까. 다만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이가 중간에 포기해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엄마 말 듣지 그랬어 라고 비난할 것도 없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테니까. 그동안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준답시고 아이 뜻대로 따라가주면서도 내 안의 불안을 어쩌지 못해 내뱉은 무수히 많은 말들이 떠올랐다. 힘들진 않아? 어려우면 여기서 그만할까? 그렇게 하면 너 분명 지치고 짜증날 거야. 봐봐, 엄마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다친다고 말했어, 안 했어?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이렇게 됐잖아. 아이의 결정이 틀리고 나의 말이 결국 맞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내 안의 불안이 실현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뱉었던 말들. 그 말들이 결국 아이를 움츠러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이가 지닌 가능성을 무시하고 딱 내 그릇 크기에 맞춰
아이를 가두고 있었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런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저도 윤조만 하더라도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세네 개씩 넣어요. 캐리어에. 가족은 그 쳐다보지도 않는 인형을 막 솔라도 데려가야 되고 뽀로로도 데려가야 되고 인형 크잖아요. 엄청 부피 차지하는 거.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하나만 꼭 챙겨서 가곤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엄마가 맞아. 못 갖고 가게 하죠. 처음에는. 그거 가져가면은 내 짐이 되거든. 엄마가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버리고 오던지 둘 중에 맞아. 하나거든요. 버리긴 아깝고 내 짐이 될 텐데 저거를 내가 들고 다니려면 저걸 들고 다니면서 애 시중까지 들어야 돼. 맞아.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남편이 아예 결정을 존중해줘라. 대신 맞아. 너가 챙기는 걸 약속 받고 가는 거다.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그 약속 받아봤자 몇 분 들고 다니다가 분명히 땅에 내려놓을 건데 근데도 아빠가 끝까지 이제 결정 존중해주고 맞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계속 힘들지 않아? 괜찮겠어? 너무 공감했어. 들고 갈 수 있겠어? 무겁지 않아? 엄마가 무겁다고 했잖아.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랬더니 그 말이 아이한테는 아이의 결정이 틀렸다. 이걸 인정하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와, 정말 뜨끔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아기를 존중해 주려고 너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해봐라. 많이 자율성을 있어요. 좀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쿨한 엄마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래 네가 하겠다면 너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도 연습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꾹 맞은 게 그건 거죠. 막.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면은 아이 한다고 했지? 그거 봐.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뒤에 말하는 거. 엄마 말이 맞잖아. 이거. 그래 나는 그럼 애기한테 자율성을 준 게 아니었어. 내 말을 증명하고 하려고 했던 거. 네가 한번 해봐. 그냥 너가 한번 해봐. 엄마가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너 한번 해봐. 그것 봐. 엄마가 흘린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아예 한다고 했지. 맞아.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내가 얘를 믿어준 게 아니야. 얘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 게 아니었어.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기가 뭐 끙끙거리면서 뭐를 들거나 힘들게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옆에서 그건 아직 힘들어. 엄마가 도와줄까?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걸 물어본 게 그래서 나는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서 난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맞아. 그런 이상한 위안을 저 스스로 하면서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아이를 믿고 맡겨주는 엄마 아닌가? 저 혼자 되게 이상한 자만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 정말 꿍 했어요.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거 좀 뜨끔했던 게 이제 여기서는 뭐 어린이집 등원할 때 아내랑 햇님이가 등원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 하면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아.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 엄마 손을 끌고 가는 아이, 유모차에 앉아가는 아이, 혼자 앞서가는 엄마를 두리번거리며 쫓아가는 아이, 차에서 내려 바로 교실로 가는 아이까지.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아이가 앞서 걷고 엄마는 아이가 가는 대로 따라가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이가 막 가다가 뭔가
뭔가 호기심 있게 바라보면 엄마도 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뭐 신기하거나 즐거워하는 대상들이 생기면 같이 엄마가 함께 신기하고 즐거워해주는 모습이 생각보다 만나기 힘들다. 사실 선생님 기다리겠다. 얼른 가자. 늦어. 늦으면 재밌는 수업 못 듣잖아. 이게 되잖아요. 아기가 막 빨리 죽 먹어야지. 늦게 가면 죽 먹어. 현실 대답.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는다는 거죠. 맞아요. 세상을 관찰하면서 길러진 사고력과 탐구심, 이게 앞으로 아이가 수행할 학업과 직업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찰나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엄마의 그 조급증 때문에 찰나를 놓치면 어떻게 인생을 살길 원하는 거냐라고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에요. 출퇴근 시간인데 네. 9시 정시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 엄마들은 정말 많이 시간이 쫓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 시간을 등원 전쟁이잖아. 등원 전쟁. 그러니까요. 어린이집 차가 그 정확한 시간에 앞에 서면 무조건 그 시간을 맞춰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지켜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는 못하는데 5에 2번은. 그러니까 좀 촉박한 날이 있고 좀 여유로운 날이 있고 이러니까 여유로운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소아 여기 은행잎 좀 봐. 은행잎 냄새 맡아볼래? 저거는 뭐야? 우리 저기 가서 야옹이 지나가나 보다. 우리 구경하고 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변을 많이 탐색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저 얘기는. 원래 그래요. 이런 부분 호기심을 키워주는 부분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저에게 한 돌쯤 됐을 때서부터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오,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 외에는 웬만하면 잡지 않았고 멋지다. 그러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겠다. 맞아. 웬만하면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일로 해서 옷 입기 싫어? 그러면 이게 더 하고 싶어서 그럼 이걸 더 하고선 나가자. 맞아요. 천천히 해. 점심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먹고 천천히 나가자. 나가는 길에 이게 보고 싶어? 그럼 다 봐. 그거 오늘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하자. 아기가 원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유로운 시간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사실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면 엄마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 등원 시간. 유치원 셔틀을 기다리며 엄마들과의 대화 중에 동네 친구들이 각종 초등과정 대비 체육 프로그램을 배우느라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달리미도 음악 줄넘기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고 나는 시무룩해져서 집에 들어왔다.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 안에 불안이 있나 봐. 나는 분명 나 어릴 적처럼 엄마랑 함께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체육학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배운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달림이가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어떤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다. 영어가 빼곡하게 적힌 프린트물이었는데 종이에는 남편 글씨로 엄마는 최고의 선생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엄마는 없고 선생만 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남편이 레지던트 때 존경하는 선생님께 정신분석 사례에 대한 지도를 받던 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나는 이 종이를 보고 남편에게 물었다. 이게 그 말이지?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최고인데 요즘에는 학원에 너무 보내서 엄마는 없고 선생님만 있다. 이런 말인 거지?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아니, 이 말은 아무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엄마라는 사람인데 요즘 엄마들이 가장 중요한 엄마의 역할을 버리고 단순한 선생으로만 역할을 하려 해서 진정한 엄마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지.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다.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되면 간식거리와 함께 오늘 읽을 책들을 준비해놓고 흘려듣기를 할 CD와 영어책을 챙겼다. 아이가 들어오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부지런히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 손 씻고 간식 먹는 시간조차 재촉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따뜻한 엄마의 모습으로 왜 그랬는지 묻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의 없는 아이의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야단치고 훈계하기 바빴던 것도 같다. 가슴이 아프다. 미안하고 슬펐다. 나는 아이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완벽하게 익힐 수 있을지에 가치를 두느라 비록 서툴고 느리더라도 그 배움의 과정을 엄마와 함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육적 경험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가 아니라 오로지 선생이라는 역할을 뒤집어쓰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생각하느라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거리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일을 소홀히 했다. 바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말이다. 저는 아이도 어린이집을 굉장히 늦게 보내 늦게라고 해도 한 4살쯤에 보낼 생각이었었는데 세돌 지나고 네, 한 18개월 정도부터 보내게 됐어요. 그 무렵부터 일을 시작하고 친정엄마가 얘기를 봐주셨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거죠. 집에서. 그리고 친정엄마도 힘들고. 되게 주변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아서 어린이집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오. 고집을 부리고 부리면서 버텼던 게 18개월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 보내야 된다, 뭐 사회생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렇죠. 늦었다. 오. 원래 돌 좀 지나면 보냈어야 된다. 더 늦게 보내면 적응 못해. 빨리 보내야 돼. 뭐 이런 입장들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지켜야지 싶으면서도 주변에서 아니야, 더 늦어지면 어린이집 적응 못한다니까.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놀면서 다 배우는 거야. 근데 너희 아이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집에서 거야. 집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가? 소신은 어디로 가고. 어린이집마저도 주변 이야기에 되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흔들리는데 여기 사례에서도 보여주신 그 줄넘기 하나 가지고도 엄마가 그냥 아이랑 같이 이렇게 줄넘기 연습하면서 추억 쌓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줄넘기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쳐서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되게 공감됐던 구절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선생님이기 전에 엄마이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일 앞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선생님 입장이 되면 잘하라고 다그치게 되는데 엄마 입장이면, 엄마가 되면 아이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 그 엄마가 이런 아이의 마음을 함께 느껴줬을 때 아이는 다시 딛고 일어날 용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는 이 책을 조혜선 아나운서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랑 나랑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그 대화를 해서 나 혼자 얘기했지만 비록 어느 순간 얘가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 그랬어 맞아, 이렇게 할 때 아, 뭐가 통했다.
들면서 하나 얘랑 나랑 서로 마음을 읽었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크게 얻었던 게 그 시기에 당연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니까 애가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면서 울고 불고 떼쓰고 막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고 해도 그냥 이거를 인정 안 했던 시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보는 것만으로도 왜 그런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약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천불이 끓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좀 귀여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시기에 맞게 잘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덜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면서. 맞아, 힘들긴 한데 근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아이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 과정을 차분히 잘 밟아가고 있구나.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좋은 책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 later.